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숲을 만드는 재료는 배, 생강, 그리고 통후추, 백설탕, 황설탕, 잣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네, 생강물을 안쳐 놓으셔야 되는데요. 생강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씻어서 편으로 이렇게 생강을 썰어 줍니다. 생강을 편으로 썰어서 냄비에 물을 넣고 생강을 먼저 생강물을 끓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는 웨지로 3등분으로 이렇게 잘라 줍니다. 배를 3등분으로 배를 잘라 주고 배 C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배를 넉비공 모양으로 한입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좀 쳐 주시고요.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도록 C부분을 잘라주십니다. 통후추를 배에다가 박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배 가운데 후추를 먼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후추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심어서 나중에 배숲을 끓이게 되면 이 통후추가 빠져나오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쏙 집어넣게 집어넣어서 후추를 박아주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에 먼저 후추를 박아주시고요. 양옆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후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강물이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팬에다가 생강물을 먼저 불러주시고요. 다시 냄비에다가 생강물을 부어서 다시 불에 올리겠습니다. 불어진 생강물을 불에다 올리고 황설탕으로 색깔을 내주겠습니다. 네. 황설탕을 넣어서 색깔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백설탕을 좀 더 넣어서 당도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을 넣고 배숲 만든 배를 넣어서 배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숙이 배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었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먼저 이건 배숙은 차갑게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먼저 국물을 좀 이렇게 그릇에다 식혀주시고요. 완성물에다가 익혀진 배를 담아주시고요. 완성되게 배숙을 먼저 담아주시고요. 한김시킨 배숙 국물을 배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겠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부어진 다음에 여기에 잣을 올려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숙이 완성되었습니다.